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구독자 300명 돌파했는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원래 바둑 채널이 아닌데, 제가 취미로 하는 건데,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점점 바둑 채널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프로 기본은 제가 좀 많이 자제하고요. 프로 기본은 뭐, 해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제하고, 저는 AI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I 바둑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한번 좀 치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준비한 게요. 카타고랑 5점 치수고치기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5점에 이기기도 쉽지 않다고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타이전 8, 9단도 5점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바둑을 뒀는데,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기보로 다시 설명을 드리네요. 첫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타고 이번에 그 3월달 신버전인데요. 15블럭, 20블럭, 30블럭이 있던데 20블럭 버전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늘을 묻혀서 이렇게 뭐 젖바둑처럼 뒀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평소에 5점, 6점 깔 일이 없죠. 예, 제가 다른 사람을 깔아주고는 둬봤는데, 제가 이렇게 5점 깔아본 거는 진짜 드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젖바둑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는 방법을 잊어먹었죠. 여기서, 원래 이렇게 젖히고, 찌르고, 늘고, 따고, 뒤로 막으면, 흙이 후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선수를 뽑으려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고, 박고, 단수를 안 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눈치가 빨라요, 카타고가. 정석을 하다가 말고 바로 좌변을 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살짝 이 펀치를 하나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만만치 않겠다, 바둑이. 이런 느낌을 살짝 들었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게 좌하기를 잡자니 좀 그렇죠. 그래서, 좌상길이 저쪽이었습니다. 귀에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때 또 넘어가요. 지금이라도 잡을 수는 있는데, 이 한도를. 지금은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좌변으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뛰니까 하나 늘어뒀어요. 이게 은근히 크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미생이 되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은근히 많이 활용을 당해요. 여기 뛰었습니다. 중앙으로 못 뛰게 하려고. 예참에 한점 잡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손을 빼고 우하기로 갔어요. 그래서 협공을 했죠. 한 칸으로. 그러니 양글침하고요. 갖다 붙이는 정석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조금 비틀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띄어가지고, 귀에 들어오면, 우변을 줘보려고, 이렇게. 그죠? 갖다 붙여서, 잡았죠?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제법 크죠? 대충 봐도, 뭐, 한 30집 이상 나갈 수 있는 모양이죠. 이 정도만 다 집이 되면 이기지 않겠느냐? 좌상기까지 하면 40집이니까 이 정도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여기서 카타고에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자리를 하나 들여다보더라고요. 안 입기도 뭐하죠. 찌르고 단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수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이겼습니다. 나중에 밀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다음 여기 끌을 갖다 붙였어요. 일단은 늘었죠. 그러니까 상변 하나 가고, 제가 딱 압박을 주려고 이렇게 눈목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들이다봐요. 이게, 은근해요, 이게. 은근해요, 이게. 이게, 뭔가가 바퀴가 아주 끌끄러워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갖다 붙였어요, 또. 야, 전혀 예상,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넣을 줄 알았는데, 요상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 잡았습니다. 한점 잡아두고 밑을 빠졌어요. 넘자 그러는 거죠.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위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돌한 점을 잡았죠. 잡으니까 밀고요. 늘고 날짜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전에서는 원래는 뛰어나가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뒀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이제 쫄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막았어요. 막으니까 선수로 하나 해놓고요. 잡을 이게 넘어갈 때 날을자로 씌우니까 답답하죠. 이게 미생이죠. 따는 게 선수죠. 찌르고 이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을 때
살았습니다. 아, 너무 이게 좀, 제가 봐도 너무 좀 쪼잔하게 뒀죠?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물론 이렇게 두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끊어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 빼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우빈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귀를 안 받고 제가 이렇게 해권을 갔습니다. 해권을 가니까 귀로 들어오고요. 넘겨줄 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지켰습니다. 지키니까, 아, 멋지게 들어왔어요. 눈목자로.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중앙흑도라고 이렇게 이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이 밭전자 사이를 또 째고 들어왔어요. 전혀 뭐 상상을 할수 없는 수가 나옵니다. 당황스럽죠.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음으로 지켜서 넘자고 했죠. 넘자고 하니까 또 손배가 우아기를 젖혔어요. 그리고 다시 넘어갔는데 차단하다니 102음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양호모가 돼서. 그래서 일단은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넘겨주기로 하니까 우악이 있고요. 저도 이어주고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씌워가지고 이제 100도로 하나를 제압하면 완벽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한번 놀랠 노자 수가 나옵니다. 이쪽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눈목자 두 번에 제가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중앙을 끊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 젖혀놓고 끊었습니다. 다음 치고 갖다 붙이니까 막기가 좀 두려워요. 막으면은 100 이어버리면은 지금 돌이 다 지금 쪼개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단수 한방 얻어맞고요. 또 단수 한방 얻어맞고 빠지니까 흙은 넘어 갔는데 뭔가 중앙이 지금 너무 좋죠? 백모양이. 그래서 중앙을 견제하려고 갔습니다. 이렇게 살짝 뛰었죠? 그러니까 단수 한방 치고 꽉이었어요, 백이. 그래서 뒷맛이 너무 나쁘죠, 나가면. 그래서 땄습니다. 따니까 또 선수로 활용하죠. 막아두고 갖다 붙였는데 이제 중앙이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연결했는데 젖히니까 선수죠. 천천히였죠. 중앙이 이제 뛰어들어오는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받을 시간 없죠. 그래서 상대 갖다 붙이고 선수로 하나 해놓고 중앙을 또 깨러 들어갔습니다. 깨로 들어가니까 단수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 더 띄워가지고 이제 흑도를 하나 살리자 이렇게 하니까 우변에 띄고요. 그래서 좌변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안 받았고 이제 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야겠죠? 따고 나니까 나중에 나와서 끊기는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딱 띄니까 저는 이게 아직 미생이라 이렇게 붙여서 살려고 하니까 한칸 띄어가지고 띄고 나서 이렇게 하고 받고 중앙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막았는데 백이 땄어요. 이게 이제 이으면 뭐 미생이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살았죠. 단수 치고 안 받고 붙였어요. 젖히고 치 받을 때 이어주고요.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중앙 흑돌이 하나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변에 이렇게 날을자 띄고 받고 막을 때 단수 하나 치고 중앙을 뛰니까 나와서 끊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시켜 놓고 중앙이 이렇게 뜨니까 안 받으면 또 끊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결해야겠죠. 계속 제가 선수로 활용 나갑니다. 갖다 붙일 때 이제 흑선이 왔는데 우변에 하나 선수로 이제 끝내게 하고 상변도 단수 하나 쳐 놓고 그다음에 치 받고 이것도 선수죠. 중앙도 이렇게 뭐, 안 받으면 뚫고 들어가겠다니까 받아주죠. 이렇게 하고, 좌하기를 젖혔는데, 안 받았어요, 백이. 뛰니까, 아, 이게, 콕 찔러면은, 이 돌을 살려면 이게 살아가고, 잡으면 이게 끊기죠. 커서, 일단은, 단수 하나 쳐놓고,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상변에 들여다보고, 이어줘야겠죠? 이럴 때 단수 치고 있고, 이 102점, 100점, 100도를 잡자 하니까 이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수 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이거 잡으려고 그랬는데, 선수로 하나 해놓고, 막았는데, 딱 지켜가지고, 100은 살아갔죠. 물론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둬도요, 이렇게 두면은, 치 받으면,
아, 그러네. 그래서 흙이 두면은 그래도 좀 공략이 가능하네요. 아, 역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뒀네. 살아버리니까 하나 선수로 해놓고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다음 치니까. 아, 근데 안 받고 이렇게 삐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잡아놓은 돌이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무신결에 위에서 받았다가 살아나가니까 단수 치고 나가면은 끊기는 게 있어요. 선수로. 어쩔 수 없이 또 받았어요. 이렇게 후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백 하나 잡으려고 돌을 몇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망했죠. 예, 선수 활용당하고 이렇게 무변에 약점 지켜버리고 하나 찔렀는데 젖혀 있고 다음 치고 이렇게 하고 젖히고 막아주고 다음 치고 있고 선수로 하나 해놓고요. 상변에 있고 올때 막고 선수로 하나 해놓고 다음 치고 찍고요. 다음 치고 있고 늘어주고 있고 지금 이제 뭐다 끝났어요. 바둑이 이제 뭐한집두 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끝내기가 이제 거의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특별히 뭐 마지막에는 특별히 싸울 때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백까지 메웠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졌습니다. 몇집 졌냐 하면, 24집 반을 졌어요. 24집 반.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야금야금 밀려가지고 졌네요. 패착을 보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까지도 뭐 괜찮아 보여요. 이까지도 뭐 괜찮아 보이고. 제가 못 뒀다기보다 카타고가 잘 뒀다고밖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네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갖다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잘 두는데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래 수가 날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하변에서 막았겠죠. 하변에서 막으면 차라리 흙돌 하나 줘버리고 그죠? 이렇게 집을 지키면 크지 않습니까? 거의 삼집인데 지키고 그냥 이렇게 띄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쪽을 민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반발을 하다가 역시 같이 싸워가지고는 이기기 힘드네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바둑이 안 되죠. 살기 급급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나마 여기서 우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단하고 잘 버텼는데 너무 멋진 수가 많이 왔어요. 이 수, 눈목젖 띈 수. 그 다음에 지켰을 때또 이렇게 맞았다 째고 나오는 수. 막았을 때 넘자고 해놓고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여기서 또 갖다 붙이는 수. 야, 이거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수를 둬가지고 이렇게 두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뭐. 이 뚫려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중앙에 좀 깨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또 갖다 붙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선수를 한 활용해놓고 갖다 붙이는 수. 어떻게 이게.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놀랜 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을 제가 깨긴 깼는데, 아, 이렇게 뭐, 약간 모자라네요. 선수로 많이 당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섯 점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인터넷 8구단도 진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못둔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욕심에 한 5점에는 이겨보고 싶은데 아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카타고에게 5점으로 도전했는데, 졌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